하지 말라고요. 아니 전투기 아니 전투기인데 이게 안 나와? 매일 얘기해요. 전투기가 왜 안 왜 저래 쟤? 몰랐는데. 아 탑건인데 전투기 나오는 것도 몰랐어? 아, 전투기 나오는 것도 스포야. 무슨 원을 봤다고 난리를 쳐. 아 둘이 왜 이렇게 웃기냐. 스포하지 마 진짜 나 진짜 나 되게 안 야 진짜 이거 웃긴다 그지? 탑건인데 전투기 나온다고 스포했대. 오빠도 스포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 이게 무슨 스포야? 아니 지금 보고 왔대. 아 방금 보고 왔어? 방금 보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아, 스포하잖아. 나 내일 아침에 배성재 태어나 배성재 나오는 게 스포야? 완전 급할지. 어, 아니 얘기하지 마요. 아, 뭐 힌트를 줘. 전투기에 전투기 얘기를 안 하면 씨. 극대노. 전투기 스포는 크대. 정말 이 뭐, 또 무슨 얘기하려고 또 장군차 운전병만 느낄 수 있는 이 탑건의 그 쾌감. 거기도 장군차 나와? 아니. 야, 안 나온다. 그러면 전투기 조종과 장군차 조종을 동치시키신 거예요? 응? 장군차 조종과 전투기 조종을 동치시키신 아, 왜 저래? 아, 왜 하지 말라고 계속해? 어? 잠깐만. 왜? 아니야. 또 뭐? 너무 웃기네. 또 탑건 얘기 어? 또 하려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뭐 중요한 얘기였어? 나에겐 중요한 얘기야. 아, 그래? 아 지금 한 거 말고. 아 그래요? 응. 어 생각해보니까 장군차 운전병이 나온 거 같은데. 아 나왔어? 거기에. 왜 이렇게 진짜 나와? 나 진짜 나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진짜 가만히 야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이야. 아니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왠지 나와도 장군차 운전병인지도 모르게 지나갈 거 같지 그래. 않아? 알아보지 못할 거 같아. 나니까 하는 거지. 아이씨. 얘기하지 말라니까 더 얘기하고 막 왜 저래? 원도 재미없다면서 여러분 원이 재미가 없다는 이게 이러면 아니 잠깐만 여기 원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원은 그렇게 재밌지 않았다고요. 옛날에는 재밌었지. 난 뭐 처음 봤어. 그 프로그램 때문에 봐야 돼서 봤는데 그냥 봤어. 그러니까 그게 이런 영화구나 약간 이런 되게 혁신적이고 막 그런 거 장면은 괜찮지만 스토리가 뭐 지금 영화랑 비교하면 되나? 그때 당시에 그 혁신을 기억하니까 재밌는 거지. 그 약간 영화를 그때 당시는 재밌었다고요. 야, 지금 보면 백투더피처도 조금 재미없어. 백투더피처는 지금 봐도 재밌고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그 막 뭐지 이거 항공점퍼? 그런 게 엄청 유행하고 막 그랬다고. 아 그때 다 유행했지. 항공점퍼, 레이벤, 심지어 공군 입대자까지 늘었다니까. 엄청 늘었대. 톰 크루즈가 그 티존으로 레이벤을 썼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리고 또 삼두가 티셔츠에 꽉 달라붙어가지고 오리지널에는. 삼두. 그 도드라지잖아요. 아 해군이지 참. 네이비. 0110님 오랜만에 혼영할 겁니다. 탑건과 헤어질 결심 중에 뭘 볼까요? 아! 마침 또 오늘 봤는데. 예? 하나 둘 셋 탑건. 헤어질 결심. 야 이게 영화 예고편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영화 보면. 음향이 기가 막힙니다. 탑건이 너무 쉬우 하면서 이게 와 대단합니다. 헤어질 결심 왜 보라고 추천했어요? 아니 헤어질 결심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생 영화라고 메인 PD님이 네 인생 영화라고 했나요? 추천해 인생 영화라지 않았어요? 향후 3년 아니 향후란다 논란이 되겠네요. 애기 아빠가 안에. 헤어질 결심 인생 영화다. 아니, 영화 스타일이 되게 좋았다고. 네. 윤태인 씨 요즘 그 영화 시네자키잖아요, 그죠? 네네네. 진행자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둘 다 보셨나요? 아 아니요, 전 둘 다 안 봤고. 뭐야? 영화 프로그램 진행자 아니, 맞아요? 저는 되게 옛날 명작들을 많이 아, 이야기해요. 탑건은 1을 봤어요. 아 1편을? 네 1편. 1편 제가... 옛날에 안 봤어요? 옛날에 안 봤죠. 네. 저는 아, 이런 그러네.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 진짜 알았어? 막내는 몰랐잖아. 86년 영화니까 87년생이시죠? 네, 전혀. 탑건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탑걸은 들어봤어요. 탑걸을 들어보고 탑건은
아 그렇죠. 골대녀의 탑걸이 있죠. 네, 탑걸이 들어. 탑걸은 몰랐는데. 음악 노래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OST가 워낙 유명하니까. Take My Breath Away.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딩딩딩딩딩 딩딩딩. 다다다다다. 뭐야? 완전 킹받네. 나다다다다다. 그거는 I Will Follow 맞아요. Him. 네. 시스터 액트 아니에요? 네. 모르면 부르지 말라고. 비슷한 제가 자충수를 뒀네요. 죄송합니다. Take My Breath Away. 아, 들어보면 아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형 피자 만들어 봤어? 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뭐 이거 돌리는 것까지 안 해봤는데 피자를 만들어 해봤어요? 아니 그거는 짜장면이죠. 예. 저는 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 예. 얘기하자면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아, 우리나라에 피자 프랜차이즈가 미쳐 들어오기 전 시절. 하지만 피자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저건 뭐지? 프랜차이즈가 없었었어요? 예. 그 예전에 피자 오두막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피자 H. 예. 아. 예. 그게 오두막이었어요? 그렇죠. 피자 오두막인데 아. 지금도 있죠. 아.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 이모님 중에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피자를 후라이팬으로 구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후라이팬 큰 거에다가 이렇게 딱 그 깔고 피망이랑 뭐 이제 치즈랑 막 케첩 뭐 이런 거 해가는데 먹어봤는데 오! 맛있어. 처음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계속 이제 저는 항상 피자하면 후라이팬 피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진개처럼. 예. 근데 맛있겠다. 나중에 이제 놀랍게도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네. 그 피자 오두막 모양 그대로의 가게를 세우고 꿈만 같죠. 우와. 진짜 그 피자가 들어왔어요. 꿈만 같을 정도예요. 꿈만 왜냐 그 피자 오두막 집 아, 같은 집이 웃겨. 생겼다니까요. 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다른 그 브랜드화 된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형 때 바나나 없었지 않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저희 때 바나나랑 파인애플이 좀 쉽지가 않았죠. 구하기가. 왜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잘 안 됐어요. 진짜요? 수입 과일. 진짜요? 예. 그 요즘 그 편의점에도 파는 걸? 그렇죠. 오빠. 왜요?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검정 고무신. 아 검정 고무신 시대세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아 깜짝이야. 아니 바나나랑 파인애플 구경하기 쉽지 않았어요. 예. 그렇고요. 피자가 안 들어왔다는 건 좀 충격적이다. 아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좋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 것뿐이고. 예. 아 너무 재밌어.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웃지 못한 사람 딱 한 명 있죠. 메인 작가. 비슷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늦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예, 피자를. 예, 저보다 늦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피자집이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먹은 수준이고. 아, 너무 웃겨 예. 진짜. 아. 예,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고요. 예.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습니다. 진짜? 넘어갈까요, 이제? 그만.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지. 오늘 있었던. 뭐야? 그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뭐야? 아 스케이트보드. 왜? 오르막길 스케이트. 아 근데 스케이트보드를 좀 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착착착착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은 이제 스네이크보드로 쉽게 더 쉽게 가게 됐지만 네. 예전에는 그냥 백투더퓨처에서 타던 판때기 보드로 착착착착 하면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평지에서. 근데 이거를 저처럼 굉장히 숙달된 사람은 오르막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그래서 한 발로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두 다리를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리고 오르막을 타고 올라간다는. 채팅창이 또 시작이네라고 하는데. 아니 스케이트보드 타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 알리 점프 같은 게 훨씬 어려운 거지. 오르막의 경사가 한 어느 정도. 경사가 이렇게 막 45도 이런 건 못 가죠 사실. 뭐 하면 하겠지만 하면 어느 정도의 경사
는 올라갈 수 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예 이게 다들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밖에 없네.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어필은 진짜 처음 들어봐 나 진짜. 아, 나는 아니 믿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왜냐면 이건 너무 기초 기술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믿습니다 위인님. 예. 스케이트보드 오르막 없네. 왜 없지? 아 이거 유튜브니까 되게 자극적인 거밖에 없네요. 너무 기본이라서. 도깨비도로 아니고 도깨비도로 제주도에서 해야 돼? 제주도? 아 사실은 내리막이었던 거예요? 도깨비도로 착시? 배팝 실험실 매직 뭐 미러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막 날날 제주도 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혼자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 이거 혼자 왔으면 되니까 여기 그 뭐 일정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5만 원에 한번 쫙 한번 돌아줄게 쓰더라고. 아 투어가 있어요? 혼자 왜 가시죠? 택시 투어? 뭐 때문에 갔더라? 뭐 올레길 간다고였나? 뭐 아무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스케줄 때문에? 아니 그냥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아 놀러? 젊 막 20대 막 그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5만 원이니까 3만 원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도깨비도로도 한번 세워주고 여기 들어가더니 얘 한번 갔다 오라고 여기 무슨 뭐지 만장굴? 만장굴? 대박이다. 들어갔다 와. 나 여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 갔다 오고 그럼 또 아저씨 기다려. 다음은 여기 가라고.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택시 오마카세? 오마카세를 해줬어 갑자기. 5만 원이면 싸네. 아 근데 5만 원인지 뭔지 그리고 옛날이니까 오마카세네. 옛날이니까 그 체감이 더 크죠. 어 좋은데? 몇 군데 갔다 왔어. 그래서 그때 도깨비도를 해봤어. 자 어디 봐. 나 뛰었어. 뛰었는데 그걸 해야 보여줘 한. 그분이 직접 시연까지 해주고. 네, 그러니까 도깨비 여기가 도깨비도로인데 자 봐봐 뛰었지. 근데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여기 봐봐 뭐야 N이지. N인데 뒤로 가. 너무 웃기다. 자 아무튼 지난 4월에 오셨을 때 주호민 작가가 저희와 다이어트 내기를 했는데 네네. 다이어트 성공을 못하면 배텐 제작진이 원하는 루틴대로 나오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해서 아 순욱이 아니라 육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순욱은 빈찬합니다. 항상 빈찬합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육손 예 아무튼 다이어트를 성공 못하면 배텐이 원하는 루틴대로 나오겠다 선언을 했는데 네. 진짜 너무 오기 싫었던 것 같아요. 6월까지 몸무게의 10%를 줄여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공약 네. 거의 지금 성공하셨다고 이야 성공했습니다. 6월 14일에 중간 보고형 그래프를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네네. 이때가 70.6kg 아닌가? 69.8까지 내려갔었죠. 이제 78에서 시작해가지고 78이니까 10%를 빼면은 한 70.2 뭐 정도인데 예. 이제 69.8을 달성한 날 이제 조혜정 작가님께 예. 그 캡처해가지고 카톡을 보내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개체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아. 아니 체중계를 가져왔습니다. 정말요? 예. 아 진짜 가져오셨네. 아이고. 저희가 지금 재고 개체량을 해서 아 예. 예. 이제 70.2kg를 넘으면 지금 잰다고요? 예. 78kg에서 7.8kg가 빠져야 되니까 예. 70.2kg 그쵸. 이하면은 성공입니다. 성공이고. 온무게 좀 빼주셔야죠. 예? 온무게. 온무게요? 벗으면 인정. 벗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벗으면 인정해드릴게요. 벗고 하시면 돼요. 아니, 보통 이렇게 빼주는 게 국룰인데 1kg 빼. 아니, 온무게가 몇 kg인 줄 알고 저희가 빼요. 그치? 벗으면은 인정. 벗는 것까지 인정해. 아 이거 아 오늘 긴바지 입고 왔는데. 아 네. 큰일 났네. 대신 신발은 벌써 긴바지 입고 왔는데. 진짜 너무 소입니다. 너무 소입니다. 아 긴바지 입고 왔는데 어떡하지? 아, 그렇게 네. 오기 싫습니까? 아니 그럼 아, 레슬링 아니요. 선수 개체량 하듯이 그냥 다 벗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지금 그 저희가 뭐 식사를 좀 많이 하고 왔죠. 아이고 저녁을 예. 깍쟁이처럼 딱 1인분만 드시더라고요. 한 2인분씩 다 먹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일부러 개체량 실패하시도록 예.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시고 와가지고 막 30만 원 넘게 저희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옆에 배성진님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제 접시에다가 이것도 드셔봐라 저것도 드셔봐라 계속 음식을 리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손님 오셨는데 제가 서빙을 해주죠. 왜냐면 잘 안 드시려고 깨작거리시니까. 두 번 담아드렸는데 그조차도 한 번 먹고 한 번 남겨. 다른 분들이 드리려고 그러면 아 그만 먹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앞 접시에다가 막 립 놔드리고 스테이크 놔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그 파스타 놔드리고 그러니까. 새우 놔드리고 그랬는데 더 먹었어야 돼 아까 그렇죠 네. 지금 바로 재나요? 재보죠 예. 화장실
안 갔다 오셨죠?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자, 침착맨이 이거... 인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사진 찍으셔야죠. 자, 사진 준비하시고. 오, 근데 좀 이거 저울이 좀 약간 싸구려 같은데 이게 아니 아니 무슨 소리세요? 오, 지금 작가님 저울을 싸구려. 어, 아니요. 약간 좀 왜? 느낌이 이게 그냥 1.2kg가 그냥 올라가 있는데 아니 아무도 안 올라갔는데 왜? 수평이 아직 안 맞아서 그래. 수평이 안 맞아. 아, 진짜 소림배 같아. 아니 1.2면 많이 나온 거긴 그냥 하지. 알아서 0으로 만들어 주겠지. 왜 이렇게 자꾸 됐다. 소림배 같지. 잠깐만요. 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 됐네. 아, 진짜 소림배다. 진짜 소림배 같아. 아!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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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와! 72! 아니, 몸무게가 이 벗어, 그럼 벗어. 내, 72. 내 팬티는 강철 팬티. 간다? 아. 넘었습니다. 어, 야, 오바됐어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어. 아, 밥 먹고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 몇, 하나 80몇 됐는데? 83. 83. 또 쪘네. 야, 그래 10kg 이상 차이 나시네. 또 쪘어. 배디님은요? 원래 비슷했어요, 그래? 우리 둘이. 저요? 우리만 알기? 우리만 알기? 아, 저는 근데 한 3주 동안 몸무게를 제대로 안 재가지고 예 우리만 알기? 어씨 모자라 시계 풀어야지 시계 푸는 거는 진짜 너무 아, 나 어차피 뭐 위인님이 하시는 거에 토달지 마세요. 알았어요. 어허 어? 어, 이 정도? 87까지 갔네. 이 정도? 어, 원래 몇이었는데? 85 조금 늘었죠? 85였죠 PD님도 한번? 이제 우상향인가?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가. 근데 이게 건가요? 이렇게 돼야 돼. 주식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아, 건강한 조정. 어. 아, 건강한 조정을 한 거죠. 뭐 아. 2kg가 쪘는데 건강한 조정이죠. 2kg 찌고 5kg 쪘. 조민 작가 찌개월 하고다가 내가 더 먹었네. 아, 아까 진짜 많이 드셨어. 분위기 조성한다고. 70. 나도 엄청 먹고. 아, 반바지 입고 올 걸. 야. 이렇게 되면 어 공약 실패로. 네. 야, 어. 난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이러면 저희 영화 코너를 하나 영화 코 아 코너를 하나 새로 신설해서 네. 그죠? 예. 너무 재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탑건이요? 예. 매버릭. 제가 그 전날 그 어떤 감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탑건 1을 딱 시청 아~ 하고 바로 정석적이죠. 아, 왜 심술나요? 예? 아, 아직 가장 정석. 아직 아, 그래요? 기본이죠, 기본. 어, 그래서 딱 기본. 봤는데 예. 진짜 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드라마 부분에서. 아, 보기 잘했다. 그래서 보기 진짜 잘했다. 보길 잘했다. 헌정 장면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선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 아날로그 특수 아날로그로 찍은 그 비행 장면들이 슉슉슉슉 하는데 와. 제가 약간 그 아. 객석에서 그 예. 중력을 느꼈어요. 부지를 느꼈어요. 아. 이러면서 봤어요. 맞아요. 이렇습니다. 예. 진짜. 느껴보고 싶지 않나요, 사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나 사실. 롤러코스터 느낌. 일부러 더 하잖아요. 아니, 딱 표준 반응이에요, 표준 반응. 저그 인식하고 평균 반. 아니, 평균 반응 이라니까 정말.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네. 견는지를 저 계속 체크하는데. 저는 심지어 그 탐 크루즈 형님과 같은 표정을 막 지으면서 봤어요. 아, 막 이러고 와 이러면서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저는 뭘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네? 난 비상탈출 하려고 그랬어 진짜. 아 근데 극장이도 나오고 아 못했어. 아, 그것도 놀이, 있으면 진짜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것처럼 예. 막, 그것처럼 예. 막 입체적으로 예. 자 아무튼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을 안 봐도 좀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보면 예. 너무 좋죠. 원 보고 가라 그러면 이게 100%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제가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고 가셔도 아. 돼요. 맨날 스파이더맨도 막 다 나오는 거 있죠. 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막 어메이징도 봐야 되고 안 봐버려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네. 근데 이미 들어버렸네. 자, 주호민 작가는 주작가의 2008년작 무한동력이 아, 네. 뮤지컬로 또 무대에 오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어제 시작해서 내일까지. 어, 예. 네, 맞습니다. 야, 한번 그러는 웹툰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콘텐츠가 재생산이 되는데 네. 이거 얼마나 어떤 느낌인가 이게? 일단 기분은 너무 좋고 네. 그 금액은 이 판권을 50만 원에 이제 팔았어요. 공연권을. 언제요? 어, 한 몇 달 전에 했겠죠. 연습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예. 아마추어 공연팀인데 예예.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저희 그 작곡가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작곡가님이 이제 50만 원에 이제 공연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중에 10%가 제 몫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네.
진짜 소인배가 이걸 왜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시는 어. 거죠? 저희 금액을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를 그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금액을 지금 나는 더 난 이 정도로 하니까. 적게 받는다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좋으시냐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밖에 못 받았다는 거 어필하시는 건지 아, 아니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나 내가 대인배라는 걸 보여주는 소인배다. 그게 아니고 미담이에요. 그럼 혹시 미담이 아니고 예. 이득이라고요. 이득. 이득이다. 아, 예. 아, 하지만 5만 원 정도 이득인데 아, 그거를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진짜 이거 딱 그 자기가 만든 거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하고 그쵸. 상관없이 기쁘다 이런 표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서 그 네. 그럼 이거 저 뭐 로열티를 얼마나 챙기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 좀 기다리시지 바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아 50만원인데요 그래서 50만원 뭐죠? 그랬더니 아, 예, 그쪽에서 예. 저작권을 하고 나한테는 10%밖에 안 떨어진다. 아 그게 아니고 예. 그 아무튼 너무 즐거운 일이죠. 본인 뭐 중요합니까? 근데 진짜 당황하셨어. 그러니까 아 이건 좀 그리고 사실 진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저작권들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네, 그런 판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시고 네. 이런 아, 이런 소액은 내가 질문도 안 나왔는데 먼저 얘기합니다. 아, 오늘 배디님 그 어 되게 자주 나온다고 확정이 되니까 되게 잔인해지시네요. 안 놓으시네요, 그냥. 예, 제 스타일이 어. 그거예요. 어, 이빨 자국이 남아. 가족이 거예요? 됐다? 그러면 이제 어, 존대담 하대역이 아, 식구라는 표현이죠. 식구에게는 또 다릅니다. 그렇구나. 예. 1위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아 그렇죠. 목을 물린 예. 느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조차도. 그렇죠. 어. 내 사람에게는 달라요. 내 사람에게는 차가워. 굉장히 스위트해 갑니다. 내 사람에게는 차가워. 그렇죠. 예.